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마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소보다 더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산재병원에 가서 입원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왔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리에 바로 저쪽에 산재장애인 우리나라 한 60만 명 되시는 산재장애인 여러분을 대표해서 임원진께서 와 계시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뜻깊고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시느라고 우리 윤석영 위원장님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윤 위원장님이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윤석영 위원장님이 더욱 힘내셔서 내년에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5년 안에 선진국을 꼭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꿈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제가 그리는 진정한 선진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의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직업 교육 그리고 취업 알선을 강화해서 일반 기업에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에덴하우스 같은 장애인 사회 기업을 지역마다 더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땀 흘린 대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부터 장애인 의무 고용 2%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로 메꾸지 못하는 부분은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월 5년 내에 월 20만 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을 해서 여러분의 생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장애 아동들은 더 좋은 교육,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적인 지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 부분에서도 메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그 소중한 자질이 충분히 발휘되실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드릴 것입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 위해서 장애인 수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분들의 손발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여러분께서 보다 편안하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장애인 전용 병원의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 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순차적으로 장애인 지정 병원을 도입하고 확대해서 여러분 사시는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를 반드시 관철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부담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많은 공약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약속,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지키고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평소에 장애인 여러분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도 친가족을 잃은 것 같이 아파하시고 또 어머니 기일 때마다 많은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신 분들이 바로 장애인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어머니를 가장 많이 기억해 주시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시는 분들도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대와 사랑에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희망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